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수선한데요. 국제정치 전문가죠. 정옥임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아니, 문재인이 호주에 가서 아유, 그뭐또뭐 종전선언에 막 매달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종전선언에 거의 뭐 목을 매달고 있다고나 할까? 그러게요. 어우, 굉장히 절박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 35명이 이 종전선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 냈죠. 예.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경우도 지금 뭐 전제 조건이 무슨 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운운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상투적으로 해왔던 요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그러죠? 종전선언 그러면은요, 마치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종전선언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국내 정치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한마디로 그 화룡점정을 했다라는 하나의 그런 홍보 내지는 선전이 통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벤트였지만 마치도 통일이 된것 같은 국내 정치적 분위기를 한번 다시 회상해 보세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북한의 핵폐기를 설득한다라는 언어 도단의 그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종전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는다는 거죠. 착시 현상에. 그거를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걸 노린다 하더라도 그저 국내에서도 아니고 호주에 가서 호주 총리는 또 딴소리 하더만요. 문재인을 말하자면 훈계하듯이 그런 소리를 그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국이 중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가둬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 국내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종전선언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계산일 뿐이지 국제 정치는 지금 전혀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일본, 심지어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부상이 인도 태평양의 그 자유항행과 안보와 안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특히 미국은 이미 그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해칭하겠다라는 결의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또는 그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결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러한 어떤 행보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호주 수상의 목소리로 이제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호주 같은 나라에 압박받을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주권 국가니까. 지금 호주한테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라는 것은 어떤 편에 밴드웨건닝 하느냐, 어떤 편을 향하여 밸런싱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좌우되는 그런 그 그렇죠. 아주 엄혹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 데서
우리가 미국하고 좀더 밀착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계속 전전긍긍하는 것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지정학적 국익에, 구도를 볼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정말 초등학생 같은 논리로 지금 국제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는 호주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는데 북한 핵이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말이 동맹국이지 솔직히 지금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미국의 상당 부분 너희가 의존하고 있잖아. 그 얘기를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럴 얘기할 처지냐? 그런 핀잔 주는 거죠. 아니요, 말하자면. 뭐 우리가 얘기할 처지는 돼요. 우리가 주권 아니, 국가고 또 근데 우리의 위상이 과거. 주권 국가인데 우리의 저 안보가 달린 건데 그렇게 저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글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제가 답답한 거는, 우리가 주권 국가고, 우리가 처지가 무슨 100년 전의 처지도 아닌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머리만 잘 굴리면, 오히려 미국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중국을 매니지 할수 있는데, 셈법을 지금 그 기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수학으로 풀어야 될 거를 지금 산수로 풀겠다고 달겨드니까, 몸집은 고등학생 몸집인데 산수하겠다고 달겨드니까 니네 좀 한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죠. 지금 호주 총리가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좀 민망하고 창피한 것이죠. 그런데 뭐 호주한테 압박받을 나라 아니야? 청와대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지금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수준을 가진 나라가 계산이 이렇게 심플하냐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거예요. 딱 그거. 표현 잘해 주셨네. 딱 그런 핀잔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지금 미국이 막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 아니에요? 동참하라. 그래서 호주, 캐나다, 영국 뭐 이런데, 일본도 뭐 거기 참여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아주 대놓고 호주 가서 참여 안 한다, 베이콧 검토한 적 없다, 보이콧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몇달 전에 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무슨 뭐 전략적 관계를 강조해갖고 이게 뭔 소리냐고 미국에서 미국의 정부가 대놓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의 그 보이콧과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지 미국이 왈가왈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결정을 내려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외견상으로는 자신들이 소위 룰 오브 러라 그래가지고 규정에 의한 어떤 그 국내 정치 외교를 하지만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약이 될때 미국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할수 있는 압박의 그 메커니즘은 수도 없이 아, 많습니다. 그러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슨 맘씨 좋은 동네 경찰관 아저씨로 생각하는 건 진짜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한국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볼때 호주와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고 영국과도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과 붙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것은 맞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다룰 때 아니 미국한테다 대고 또는 그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이콧 불참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불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 올림픽에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이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어떤 노련한 외교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똑같이 보이콧은 할수 없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외교를 산수로 푸는 거죠. 아, 그러게요. 과거에 일본이 아베 총리 하에서요. 그 아베가 얼마나 미국하고 정말 관계가 밀접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나세요? 그 아베가요, 네.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베가 속으로도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국내 정치는 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국제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미국이나 또는 뭐 호주나 이런 나라 같이 대놓고 할수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을 제가 안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수는 뭐냐면은 마치도 미국은 무슨 짓을 해도 늘 동맹으로 한결같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한국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저 착각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뒤돌아설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이거는 동맹인 줄 알고 그동안 도와줬는데 동맹으로서의 국익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미국이 판단하는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봤잖아요. 50년 1월에도 봤고, 48년에도 봤고,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 그게 그럼요. 답답하다는 거죠. 네, 아프간 상황 뭐 최근에도 봤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중국도 이렇게 레버리지로 싹 이렇게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놓고 그냥 중국 편을,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죠. 뭐, 그거니까, 네. 지금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게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특히 그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건줄 아십니까? 아, 아니, 그럼요. 부러워하는 걸왜 활용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미국하고 동맹이 깨져서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강력했을 때 부강한 나라들이 많고, 미국하고 동맹이 깨졌을 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뭐 위축되고 나라 국익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미국하고 손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리핀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물론 필리핀 같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그렇죠. 예. 아까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예. 그 무게감이 다른 나라가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련한 외교가 필요한데, 노련할 틈도 없이 그저 지금 오로지 외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외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K9 자주포를 호주에 수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거를 사기로 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는데 1조가 넘게. 그런 걸 하면서도 호주도 그럴 거예요.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는 이런 식으로 거지. 군사 협력을 하고 방산 협력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한마디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 대 국가로 볼때 우리 입장에서는 호주가 우리한테 훈수 두는 거 자존심상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가갖고 뭐라 그랬길래 세상에 이렇게 훈수를 듣고선 니네는 도대체 미국과 동맹이면서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저는 무슨 저기 다른 것보다도 국익의 견지에서 지금 그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호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절박한 거는 호주보다도 니네가 더 절박한 거 아니냐? 중국의 패권 확장에.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서 이게 뭐 쿼드가 됐든 뭐가 됐든 협력하는 것은 호주는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미국에. 오히려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위치고 처지인데, 니네는 어떻게 중국 편에 그렇게 바짝 붙고 왜 그러느냐? 그런 우려도 아, 있는 예, 거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종적 구성으로 보든지 또는 가치로 보든지 미국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나라인 건 맞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안보 기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한테 더 시급한 핵, 잠수함을 호주에 지원하는 거 보세요.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러한 그 상대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활수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다 대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핵발전, 잠수함 지원 때문에 호주와 프랑스의 관계,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참 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무조건 미국 형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철저한 국익 계산으로
그런 식의 호주 외교 정책을 펴물어써 핵 잠수함을 확보하고, 지금 보세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스웨덴 같은 나라에도 실제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국내 정치가 독립 변수고 그 주변 환경의 생존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대선 이런 거 갖고 뭐 시끄럽게 논란을 벌이지만 외교에서 치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럼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존 F. 케네디가 그 말을 네, 했다고. 예, 죽느냐 사느냐 게임이 국제 정치인데.